부자가 돈 쓰는 행동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된 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실패도 자산이에요. 투자했을 때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면은 내 실력이 아닌 결과물을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사세요.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럼 집값은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떨어지는 게 없죠. 네, 계속 옵니다. 아기원 선생님 오늘 이제 주제가 두 가지 재테크와 이제 부동산이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네. 좀 재테크 일반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왜 재테크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요. 네. 우리가 열심히 누구나 이제 근로소득 또는 뭐 그렇죠. 자영업자든 또는 셀러리맨든 하든 이제 기타 소득이라서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필요하죠. 네. 소득이 쭉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라는 게 내가 은퇴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25세에 이제 취직했다 봅시다. 네. 대부분 이제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25세 취직 못하지만 하여튼 여자분도 있고 그러니까 25세 취직해가지고 보통 한 30년밖에 일을 못해요. 그렇죠. 30년 정도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자기가 30년을 네. 해야 되는데 네. 30년 그럼 55세 또는 늦어도 한 60세 그 정도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요즘은 이제 점점 이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30년은 최소한 견뎌야 된다고요. 네. 그럼 사망까지 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는 뭐 먹고 살아요? 수입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벌을 동안에 저축을 해야 돼요. 네. 저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 생활비가 100원이다 라고 네. 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보면은 200원을 평소에 벌어놨어야 되는 거죠. 네. 200원을 벌어서 100원을 갖다가 지금 써야 되는 거고 100원은 노후 거로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축률이 한 5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어디다 놓을 건지 항아리를 사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차곡차곡 현금으로 모아둘 건지 네. 아니면 은행에 놔둘 건지 네. 그거 갖다 주식 투자를 할 건지 뭘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재테크예요. 재테크.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저축이죠. 네. 저축이라도 해야 돼요. 저축이라도.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재주가 없어. 나는 뭐 네. 주식 투자도 못하고 부동산 투자도 못하고 뭐 이런 거 겁나고 위험해. 그냥 나는 주식 그냥 차곡차곡 그냥 항아리에다 돈 모아두는 거밖에 못 돼. 뭐 은행에 넣는 거랑 항아리 모으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니까 거기 이제 원리는 같으니까 그것밖에 못 해라면 그거라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년에 은퇴했을 때 나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해가지고 정말 그 폐지수 리력카 끌고 폐지수 네.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장 좋은 거는 소득활동, 근로활동이든 계속 장수만세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금방 그만두자라고 하지 말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다니고 소득활동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걸 막 갖고 내 돈을 못 지키니까 일가다 더 효율적인 걸 갖다가 이걸 투자를 하든지 뭐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든지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술의 양쪽 바퀴가 똑같거든요. 네.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는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고 한쪽에서는 그걸 갖다 열심히 지켜야죠. 그 돈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안 하게 되면은 왼쪽 바퀴는 큰데 오른쪽 바퀴는 작아? 그러면 수레가 앞으로 똑바로 못 가고 옆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휘고요. 반대로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아, 난 전업 투자자가 할 거야. 그냥 회사 다니는데 귀찮고 네. 한 거야. 그러니까 요새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이제 네. 또 그렇잖아요. 파이어족. 그러니까 네.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나 이제 저기 이제 꼴배기 싫은 팀장 얼굴도 안 보고 빨리 네. 은퇴해가지고 나는 네. 내 맘대로 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네. 꼭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끊기잖아요. 이 소득이 그렇죠. 소득이 끊기고 네. 이것만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겠다잖아요. 네. 이게 잘 되면 좋아. 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투자라는 게 언제나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손실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또는 내가 어떤 job을 내 자영업이든 하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게 내 생업이면 더 좋죠. 네. 하여튼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나랑 적성이 안 맞아. 그럼 빨리 다른 잡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어떤 뭐 웬만하면 자기가 거기에 맞게로 자기 성격도 개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네. 그걸 계속 벌고 그 다음에 이 번 돈을 갖다가 최소한 여기다가 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보면은 어디 투자했네, 뭐 어떤 건물 샀네,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짧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선수 한때잖아요. 네. 40살 넘어가면 운동선수 하기 어렵잖아요. 연예인도 한때잖아요. 그때 하고 나중에 진짜 그게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로의 양쪽 바뀌니까 재테크는 그게 바로 이쪽이 바로 재테크인 거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노후가 피곤한 거예요.
방금 이제 파이어족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요즘 파이어족 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좋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은퇴를 하는 거는 네. 일이라는 게 꼭 돈을 벌자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신에 지쳐가지고 네. 하, 회사 나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말이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빨리 그만둬야지라고 하지만은 그만두면 집에서 뭐 할 건데 거기서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해 보면 회사라는 걸 통해서 내 꿈을 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내가 유명한 작가야. 그러면 내 글을 써 가지고 나한테 뭐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던가. 그렇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게 자기 꿈을 펼쳐 가지고 그러니까 뭐 게임 집에서 게임만 하게 이것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잡을 꼭 그냥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잡을 갖다가 하는 거죠. 대신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라는 거는 약간 그것에서 조금 우리가 직업이라는 거에서 정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찍 은퇴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뷰포인트에서는. 그러면 이제 재테크에서 네. 이 선생님은 종잣돈 네.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예. 어떤 의미인가요? 뭐. 처음에 그 재테크가 네. 말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제 종잣돈 모으는 거가 네. 바로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막 쓰고 싶죠. 내가 이제 월급을 그렇죠. 갖다가 이제 300만 원 받았어요. 300만 원 받아가지고 저 대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욕도 좀밖에 안 주니까 마음대로 못 쓰다가 내가 회사 들어가니까 딱 3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네, 성인이 돼,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죠. 그거 갖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데이트하고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고 해외여행도 가는 다 따야 되는 거고 스키도 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투자할 게 네.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종잣돈을 이제 거의 모으지 못하면은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안 되잖아요. 뭘 네. 투자라는 건 뭘 사가지고 거기서 시세차익이 남아야지 투자가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살 돈 적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종잣돈을 모을 때 이를 악물고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A라는 사람도 300만 원 받았어. B라는 사람도 300만 원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네. 절반은 저축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론적으로 절반은 저축해야 된다고. 이거 150만 원밖에 안 썼어. 이 사람 300만 원 써. 네. 삶의 질이 확 달라지죠. 좀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B사람 볼 때는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고 똑같이 월급 받아가지고 저거 뭐야 쫌팽이 저기 뭐야 구질구질하게 저렇게 살질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 사람은 투자할 돈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할 때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 사람은 천만 원 모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리고 많이 모았다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1억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은 A라는 타고난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1년에 20% 수익을 내는 거예요. 네. 20%. 그러니까 1000만 원 갖고 1년에 20% 했으면은 1년에 200만 원의 수익을 낸 거죠, 이 사람은. 네, 12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 낸 거죠. 근데 이제 복리로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기 없으니까 달리로 계산하죠. 1년에 20% 해 가지고 5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해에 2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현실의 세계는 복리니까 그보다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계산하죠. 달리로 계산하면 하여튼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20%라는 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네. 자, 이 B라는 사람은 이 투자의 감이 이 사람 A라는 사람도 좀 못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10%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갖고 투자했냐? 1억 원 갖고 투자했죠. 1년 지나니까 1000만 원 번 거예요. 네. 1년 지나면 또 1000만 원. 그래서 5년 했더니 5000만 원 번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은 자산이 얼마 됐어요? 1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 된 거죠. 네. 이 사람은 자산이 얼마가 됐어? 거기서 보면은 1억에서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속담이냐면 떡이 커야지 거기 콩고물도 많이 붙는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게 종잣돈이 많아야지 그쵸. 뭔가를 할 게 좋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겁니다. 투자 네. 원금과 수익률이 네. 곱하기 게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 사람 더 좋지만은 네. 이 사람 수익률이 낮지만 이 사람은 처음에 종잣돈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출발이 다른 거죠. 그럼 이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잣돈을 모으려면 결국에는 네. 내가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건 뭐 어떻게 하면 초기에는 그 네. 지출을 좀 줄이는 게 좀 이제 일을 악물고 이제 약간 독하게 네. 모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지치고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게 이제 작심이 3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돈을 모으는 재미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소비하는 재미,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재미에 빠져 있죠. 네. 그래가지고 뭘 샀어? 나 이번에 남이 못 사는 무슨 외제차를 샀어. 남이 못 차는 뭐 롤렉스 시계를 샀어. 여자분 같은 경우 남이 못 가지는 샤넬백을 샀어. 남이 못 가지는 에르메스백을 네. 하죠. 그런 거에 이제 재미를 드리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소비라는 걸.
그러면 이제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다가 써보는 거예요. 그거다가 써보는 거에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가계부를 쓴다 그러는데, 네. 가계부 쓰게 되면 지쳐요. 하나하나 그걸 다 꼼꼼히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아, 내가 이게 귀찮게 맨날 이거 뭐 사고, 뭐 커피 먹은 거, 뭐 2,500원, 네. 뭐 했던 거 얼마, 그 7,300원인가? 7,500원인가? 그 뭐 기억도 안 나고 네. 막. 그거 쓰다 보면 스트레스 쌓여요. 그리고 네. 하다 보면, 아우, 내가 맨날 이거 뭐 한, 뭔 짓이야? 네. 구질구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제가 책에서 제안한 건 뭐냐면은, 네. 대차 대조표를 쓰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신 분들은, 또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거나 이런 재무제표 네. 읽으신 분은 가계부와 대체대표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가계부는 뭐냐면은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으면 1년 사이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이제 비용으로 써가지고 네. 순익이 얼마. 그게 바로 네. 이제 가계부죠. 네. 수입이 얼마고 이제 지출이 얼마니까 얼마 남았습니다. 그게 가계부고 네. 대체대조표는 뭐냐면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네. 1년 말, 12월 말에 내 자산이 얼마야를 갖다 나타내는 게 대체대조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체대조표를 갖다가 처음 단계는 한 달에 매달 써보세요. 네. 그러니까 매월 말일 날 내 자산이 얼마인지.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 그럼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 그러면 한 주당 8만 2천 원 곱하기 100주. 그러면은 820만 원. 네. 네. 그 다음에 LG화학이 있어? 그럼 또 몇십만 원 곱하기.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적고요. 또 집이 있어? 그러면 집 현재 시세, 뭐 KB국민이나 그 시세 나오잖아요. 그거 쭉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적어놔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왜 한 달씩 하라냐면 나중에 보면 한 달씩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세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분기 말마다 이제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말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갖다가 몇십 년 동안 계속 그걸 갖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게 쭉 보이죠. 그러면은 신나죠. 그렇죠. 예, 신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산이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게 쭉 보이는 거예요. 숫자로, 네. 엑셀로.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면은, 어우, 신나.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네. 1,000만 원 어디서 생겨. 네.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은, 아까 소비에 이제 맛을 드는 사람은, 와, 1,000만 원 생겼어. 꽁돈 생겼으니까, 이번에, 샤넬백을 하나 사고, 나머지 500만 원 갖고 뭘 사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거에 맛을 드는 사람은 뭐냐면, 네. 어우, 1,000만 원 생겼는데, 이거 갖고 무슨 주식 사지? 아, 뭐 살까? 고민하고. 네. 부동산 좋아하면, 아, 이거 어디 가서 또 집을 사지? 네.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의 차이가 나중에 그게 자산의 차이로 확 벌어지는 거죠. 아. 예, 처음에는 몰라요. 네. 똑같은 신입사원이야. 같아 보여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자산이 확 차이가 나요. 어쩌면 네. 그게 경제적 환경이 비슷한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죠. 예, 차이가 예, 벌어지는. 예, 착 벌어지고 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자신감의 차이로 또 환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내가 돈이 없어. 네.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잘리면은 대책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목소리를 줄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윗사람이 아, A 아니야? 그러면 나는 분명히 B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A 안으로 하게 되면 회사 말아먹을 거 가지고 나는 B 안으로 생각하는데 윗사람이 아이, 그 지금 무슨 얘기야? 김대리 A 안으로 해! 그러면은 네. 아, 네. 그러면서 속으로 에이, 지가 알아서 책임지겠지.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자산이 충분해. 네. 잘려도 뭐 그게 먹고 사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자기 끝까지 아닙니다. 부장님 이거 분명히 B 아니에요. 어디 사장님 앞에 가서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누가 맞는지?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장이라는 사람도 이거 뭐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비안이 맞다는 걸 아는 거고 그게 반복되어지면 저거는 네. 자기 소신 있는 놈이고 네. 뭔가 생각이 있는 놈이구나. 네. 자기가 당장 잘리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자기 소신하는 사람이라고 네.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보면은 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인생이 짧은 게 아니고 자신 갖고 있는 자신감이 그게 은연중에 이렇게 배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테크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테크 한다고 현업 포기하는 건 굉장히 바보 짓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바퀴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네. 바퀴도 크고 오른쪽 바퀴도 키우고 이거 갖다가 밸런스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보면은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이제 자산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자산이 늘어나면은 수입도 같이 늘어나요. 거기서 회사에서 점점 승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과 네.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근로소득과 투자서도 이 둘 다를 같이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하신 건데 예, 예. 결국 이렇게 두 개 다 열심히 해서 예.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거는 예. 경제적 자유, 그렇죠. 부자인 그렇죠. 건데 예, 예. 얼마만큼 재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해야지 행복해집니까? 라는 의미가 똑같은 건데, 네. 그거는 자기의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자산이 한 10억 있으면 부자예요? 안 돼요. 그거하고 더 많아야 돼요. 네. 그러면 한 100억 있어야 돼요?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많아야 돼요. 1000억 있으면 부자예요? 안 돼요. 더 많아야 돼요. 그것도 없죠. 네, 자기는 숫자가 없고 없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잃은 사람이 부자일까? 100억 정도만 모으면 노후 걱정은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 그쵸. 100억 정도만 있으면 노후 대책은 걱정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부자로 생각할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1000억인 사람을 보고 그쵸.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아, 나 요번에 눈방울 다이아도 못 샀어. 저기 네. 저 사람 여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대학교 때 나보다 나는 퀸카였고 쟤는 못생기고 말이야 애프터도 못 받은 건데 쟤는 네. 시집 잘 가가지고 남편이 물방울 당해야도 선물했는데 나는 우리 남편이 100억짜리 자산가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물방울 당해도 이렇게 불쌍해 보여 스스로 갖다가 저기 한 거예요. 비교하게 되죠.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럼 1000억이 되면 이 사람 행복할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1조인의 사람을 보고 아 저기는 주변에 요트를 갖다가 지금 뭐 몇 채를 좀 네. 사고 자가용 비행기를 샀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냐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에 연구 결과 나오면은 네. 그 이 연 거기는 자산이 아니라 미국은 이제 자산이 별로 없고 소득 갖고 다 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자산을 중요시하는 나라고 미국은 이제 소득을 중요시하는 사회인데 네. 8만 달러 연간 수입이 8만 달러까지는 행복과 소득이 비례한대요. 그러니까 2만 달러 소득 받는 것보다는 3만 달러, 3만 달러 소득 받는 건 4만 달러. 네. 뭐 그건 우리가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8만 달러가 넘어가 그러면 행복은 비슷비슷하대요.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한 1억 정도 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셀러맨하면 이제 억대 연봉, 네. 억대 연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억대 연봉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비슷하대요. 네.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내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생긴다고 그렇다 펑펑펑펑 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 하고 돈이 있는데 나는 호갱이 되기 싫어. 호구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 안 사라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네. 아, 아기고민 그렇게 돈이 쓰시면서 또 그렇게 벌으시면서 이런 것 같은 건 뭐 지금 펑펑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네. 그 호갱, 호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상대방이 파는 사람이 날 바보로 비웃잖아요. 그 딴 사람한테는 뭐 10만 원을 판 건데 저 사람한테 20만 원 받아야지. 네. 딴 사람 다 10만 원 사는데 나 혼자 와서 20만 원 사는 거 사고 나가지고 야 나 이거 20만 원짜리 옷이야. 딴 사람 다 10만 원 샀는데 그건 바보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소비 수준을 갖다가 그러니까 네. 자기 그걸 갖다가 너무 급격히 늘리면 안 되고요. 네. 내가 은퇴해서도 그러니까 소득이 지금 있을 때하고 소득이 없을 때하고 그 네.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자산이나 자산이 적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한 달에 나는 200만 원만 쓸 수 있어. 그러면 네. 행복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그럼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밖에 안 쓰잖아요. 뭐 계산하기 좋게 2,500이라고 합시다. 1억 갖고 4년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 네. 10억 갖고 40년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10억만 갖고 쓰면 돼요. 은퇴할 때 10억만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천만 원이 한 달에 천만 원 써야 돼. 그러니까 아까 200만 원이 10억을 써야 되는 거니까 천만 원이라면 내가 50억을 갖다가 내가 사는 집 말고 내가 거주하는 집 말고 별도로 투자용 집이든지 주식이든지 아니면 예금이든지 50억의 돈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 소비 수준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 행복의 첫걸음인 거죠. 그러면 부자 지수, 뭐 자산 지수를 스스로 평가하려면 그런 네. 소비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되는 걸까요? 소비는 이제 그거는 제가 행복 지수하고 좀 비슷한 거고요. 네. 이제 부자 지수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개념이고요. 네. 자산 지수는 제가 그 이제 보관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이제 부자 지수는 그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책에서도 소개한 거고 제가 만든 이론은 아니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이 소득하고 미국은 소득 사회라 했잖아요. 네. 자산 사회가 아니라 소득을 갖고 이제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안 부자인지 부자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걸 다 나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아니냐면 쉽게 계산하려면 자기 나이.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떤 사람이 40살이에요. 네, 제 나이입니다. 아, 그러세요? 40살이세요. 그러면 네. 40이면 나누기 10을 해요. 10. 그러면 이제 4가 되죠. 네. 4. 만약에 41살, 그럼 4.1이 되는 거고. 네. 이제 그거죠. 그러면 4가 돼요. 그러면 자기 연봉을 거기다 곱해요. 연봉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아, 1억. 예, 네, 1억. 그러면은 내가 내 기준에 이제 아까 4라고 했으니까 이제 4억이 이제 기본 네. 분모가 되는 거죠. 네. 분모가 되는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네. 그거 갖다가 내가 얼마를 모았는가 네.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자산이 4억이야.
그러면 4억 나누기 아까 그 밑에 값이 4억이었잖아요. 네. 그럼 하게 되면은 부자 지수가 100%, 100, 100이 되는 거죠. 100%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값인 거예요. 네. 기준값이라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지수가 50에서 150 사이야 그러면 네. 보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100이 기준이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게 그 계산하는데 50보다 못해. 그거는 네. 뭐냐면 내가 너무 소득에 비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돈을 못 모으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게 150보다 높아 그러면 나는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알뜰하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그걸 많이 벌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자 지수의 모순점은 뭐냐면은 네. 소득이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은 그래도 매년 비슷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렇게 아닐 수 있잖아요. 불안정하죠. 예. 네. 경기가 좋으면 이게 늘어났다가 경기가 네. 좋으면 다르죠. 그러면 이게 부자 지수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밑에서 이 분모가 달라지니까 네. 분모가 달라지니까 이게 널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는 막 높았다가 한 해는 떨어졌다가 막 그러니까 그럼 나의 진짜 실력이 뭐야라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게 미국은 안정적인 사회잖아요. 네. 안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잡을 잃더라도 딴 데 가서 금방 취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거기 맞는데 한국 같이 약간 이게 불안한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회는 좀 맞지 않은 지수라서 제가 보강한 게 바로 이제 자산 지수라는 네. 거였는데 자산 지수는 뭐냐면은 아주 쉬워요. 이건 계산하기 좋아요. 네. 내가 평생 버는 게 얼마? 지금까지요?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 얼마? 모아둔 거는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내가 갖고 있는 예금 다 더하면 되잖아요. 네. 저 계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집이 뭐 얼마고, 뭐 주식 얼마고, 그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내가 내가 여태까지 수입, 벌은 돈, 그거는 저기 뭐야, 회사에서 연말 정산할 때 찍어주잖아요. 네. 올해 거? 그럼 올해 거, 작년 거 쭉 더하면 더하면 돼요. 그거 못 찾겠는데요. 그러면 국세청에 연락하면 바로 뽑아줍니다. 네. 국세청 세무서 가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내고 내가 얼마 벌었어요.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쫙 나와요. 어떤 회사에서 얼마 받았든지 쫙 나옵니다. 네. 그게 나오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걸 하던지 그래서 내가 평생 번 거 딱 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벌었는데 10억을 번 거예요. 네. 근데 현재 자산이 10억이야. 네. 그러면 10억 나누기 10이니까 100이 되는 거죠. 네. 100이 되면은 이게 높은 편인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억 원 벌었잖아요. 10억 원 받았잖아요. 회사에서 전부 다. 네. 회사에서 10억 원을 받은 여태까지 누적해가지고 뭐 1억 이렇게가 10년을 다녔던 5천만 원씩 20년 다닐 때 10억을 벌었잖아요. 10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받아가지고 생활비 썼잖아요. 네. 그쵸. 생활비 다 썼으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는 네. 거고 또는 그거 갖다가 그 막 저기 10억을 저기 다 써가지고 1억 밖에 안 남았어. 그럼 아까 1억 나누기 10억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 10%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잘못한 거고. 그렇죠. 그 10억도 없어가지고 제로인 사람도 있죠. 또는 빚진 사람도 있어요. 그 빚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내가 여태까지 번 게 10억인데 내가 모은 게 10억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아무것도 공기만 마시고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투자하고 재테크해서 수익을 그만큼 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 10억 중에서 뭐 한 7억 정도를 생활비를 썼겠죠. 또는 5억을 네. 썼겠죠. 그 나머지 이제 5억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5억을 썼으면은 5억만 남아야 되는데 지금 10억 있잖아요. 그럼 5억만큼 내가 네.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5억을 번 거예요. 네. 주식 투자를 했던 부동산 네. 투자를 했던. 그래서 그게 100% 넘어 그러면 이제 뭐 괜찮 잘한 꽤 열심히 살고 이게 정말 이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아까 예. 전에 미국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은 자산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왜 달라요? 미국은 이제 안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소득이 확 줄지도 않고 네. 그것은 거의 이제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저축률이 낮아요. 한국보다 저축률이 낮아요.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겨울이 있으면은 겨울이 있는 나라의 동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밤 이런 거 갖다가 네. 뭐 도토리 알밤 이런 거 갖다가 저장해놔요. 네, 겨울에 먹을 거 갖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는 동물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 아무 때나 가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열매가 사시사철 여는 거니까 네. 아무 때나 가서 먹지 신선한 거 먹지 뭐하러 그랬다가 몇 달씩 그걸 다 삭혀서 먹어. 네. 그러니까 저축률이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될수록 내가 끊임없이 내가 소득을 갖다가 아무 때나 가서 일만 하면 아무 때나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저축률이 확 낮아져요. 근데 우리가 저축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약간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사회 보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은 옛날부터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회 보장이 잘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축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저축을 안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살거든요. 미국 사는데 왜 여기 있어? 제가 이제 저기 네. 일하러 한국에 왔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제 자동차는 사야 될거 아니에요. 네. 뭐 제 차는 이제 회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더라도 와이프 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식구 수대로 자동차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사기 위해서 제가 3만 달러 가져갔어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3만 달러 가지고 은행 가서 넣으니까 은행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갚고 왔는 줄 알고, 재벌인 줄 알고. 얼마, 3천 원이면 사실 큰 돈이 아닌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나라 이제 국민은행 정도의 이제 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직역하면 미국은행이죠. 미국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거기 제가 이제 평생 VIP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와, 저 사람 돈이 얼마 많으면 평생 VIP나. 그 되게 쉬워요. 얼마 되게 쉬냐면은, 만 달러만 넣으면 돼요. 만 달러면 천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환율,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면. 사실은 이제 백만 원인데, 뭐, 환율이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우리나라 돈 천만 원만 넣어두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다 천만 원 있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넣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돈이 정말 정말 없어가지고, 미국 은행에 가서 딱 앉아있잖아요. 아침에 가면은 이제 뭐 하냐면 아침에 전화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미국은 이제 체크를 써요. 이제 수표를 써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이제 뭘살때 체크를 주는 거예요. 이제 크레딧 카드 쓰지만 체크를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체크가 오면은 은행에서 그걸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통장에 돈은 500달러밖에 없는데 1,000달러짜리를 쓰게 되면은 미국말로 이제 바운스 난다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부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신용도 없으니까 은행에서 전화하는 거죠. 지금 돈에 잔고가 부족한데 빨리 와가지고 돈 메우세요. 이러는데 아침에 은행에서 그 전화를 계속 아침에 한 9시부터 은행이 9시였는데 그랬다가 한 10시까지 그 전화만 계속 아침에 가면 은행에서 어느 은행이든 그런 거예요. 그게 돈이 큰게 아니라 500달러, 300달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은 30만 원,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이 망가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돈이 은행에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놔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그냥 그게 움직여나요. 자산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국민 소득 2배 정도 돼요. 그럼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부자냐? 아니에요. 자산은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겨울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밤을 모아놓지 않고 도토리를 모아주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부모님 때부터 그렇게 모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산을 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산을 갖고 자산을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지 자산은 하나도 없는데 소득만 높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러지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소득이 높은 사람 같다는 거니까 우리랑 약간 기준이 좀 달라요. 그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닮아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왜요? 생각이 부자가 돼야죠. 부자가 된다는 건 이제 TV 드라마나 이렇게 되면 부자 그럼 돈을 펑펑펑펑 쓰는 사람 이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고 사장 그러면 이제 도장만 빵빵 찍고 맞아요. 이제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장이 제일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장이고요. 회사의 월급은 스트레스에 비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렇게 월급이 비싸지도 없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그게 부자를 닮으라는 게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어. 그런 부자한테 태어날 그런 건 배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다시 태어나기도 좀 그렇죠. 어려울 배울 게 뿐더러, 없죠. 예. 반복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수성가한 부자. 저 사람이 월급쟁이였는데 나중에 저렇게 부자가 됐어. 출발은 조금 처음인 똑같았는데 나름 똑같이 됐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금이라는 게 악의로운 사람이 제가 월급쟁이였어요. 저도 월급쟁이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0, 30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월급쟁이 뭐 당연히 제가 오너가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너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었으니까 다 이제 뭐 다른 전문직이나 뭐 자영업을 했으니까 그 저기 저는 이제 회사 다녔는데 월급쟁이 저기 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월급쟁이 사장으로 끝났거든요. 월급쟁이 사장까지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원 대리 과장 월급 별로 못 받잖아요. 근데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 집에서 돈이 많아 금수저가 돈이 많은 사람만 부자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부자라고 꼭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월급쟁이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는 사람 기준으로서는 저는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라고 하는데 뭐 이재용 씨보다 돈 많아?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재용 씨가 전부 다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잘 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죠.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10원 한장 물려받은 게 없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유산 그런 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 이런 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아서 처음에는 결혼할 때 1,000만 원짜리 방 한 칸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때는 전세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 방 한 칸짜리. 거기서 보면은 뜨뜻한 물도 안 나오는 욕실에 네. 뜨뜻한 물도 나오지 않는 그냥 방 한 칸짜리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그거 갖고 돈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방 두 칸짜리 그 과정에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뭐 집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키워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것만 합니까? 아니죠. 회사 일도 했죠. 회사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사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 일은 회사도 하고 집에 와서는 남들 딴 거 엉뚱한 짓 할 때 게임하고 술 먹고 뭐 술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는 시간에 저는 안 하고 또는 골프 치고 그럴 때 미국 가면 골프 엄청 싸거든요. 제가 안 친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이 너 왜 바보 짓을 하냐. 한국에서는 이게 엄청 비싸고 미국에서는 거의 공짜고 특히 회사에서 비용을 대주는데 이제 복리 그런 걸로 회장을 대주는데 그 다음에 미국은 근무 시간 길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이제 트와일라이트라 가지고 평일이라도 가서 쳐도 돼요. 네. 이제 나인홀만 돌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도 되고 쉽게 비할 수 있는데 너 왜 안 하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 가서 친다 그러면 매주 한 번 치면 내 인생의 7분의 1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내가 그 7분의 1 쳐가지고 타이거 우즈만큼 내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저는 했어요. 네. 네. 밤을 새고도 저는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밤을 새고도 골프 쳤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 생각하더라도 타이거 우즈 근처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기껏해야 회사에서 뭐 한 두세 번째 잘 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내 인생을 맡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아기공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의 행동을 따라야 되는데 네. 부자가 돈 쓰는 행동을 따라라는 게 아니라 네. 부자가 된 거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자식을 키우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네. 자식을 키우잖아요. 절대 자식 앞에서 부자 욕을 하지 마세요. 저 부자 놈들 다 도둑놈들 말이야. 세금 떼어먹고 저렇게 편법 저지르고 말이야. 투기하고 뭐 저렇게 되고 저 부자는 나쁜 놈들 이런 거 갖다가 은연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한 거예요. 나는 사실 보면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정부 말만 따르고 정말 나는 법만 지키고 이래서 지금 요밖에 안 된 거야. 나도 사실을 보면은 저렇게 저놈들 같이 이렇게 불법 저지르면 이만큼 부자 됐을 거야 라는 거 갖다가 은연 중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오케이 그건 좋아. 자식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뭘 세뇌를 하는 거예요. 애한테 부자는 나쁜 놈이다. 너는 절대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걸 네. 세뇌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으면 자식은 절대 잘 살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네. 자식 앞에서는 부자 욕하지 마세요. 자식이 없을 때 하면 어떡합니까? 자식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연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절대 자식 앞에서는 부자 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부자들은 욕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회적인 부러움을 이렇게 약간 질시를 받을 수는 있어도 보면은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뭐 그 사람 나름대로 네. 물론 탈세하고 그런 건 나쁜 짓이고 그다음에 그쵸. 뭐 여러 가지로 뭐 불법적인 건 나쁜 짓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가지고 한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사실 남들 쓸 때 안 쓰고 남들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잘 꼼꼼히 보시고요. 네. 뭐 그런 게 없지만 CCTV 이렇게 달아놓고 저 사람 쫙 한번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쫙 그거 갖다가 한번 지켜볼 수 있으면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된 이후에 뭔가 소비나 이런 그렇죠. 거를 부러워하지만 결과물은 나중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실력이 갖추고 그다음에 종잣돈이 어느 정도 되면은 네. 아까 인절미가 크면은 그 콩가루도 많이 문다 그랬잖아요. 10억을 굴리는 사람하고 1,000만 원 굴리는 사람하고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커지면 종잣돈이 커지면은 그다음에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처음에 이 모으는 과정 이걸 갖다가 좀 포커스를 하고 네. 저 사람은 어떻게 모았을까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그는 네. 부러움 받을 건 없습니다. 네.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부자가 된 이유의 삶이 아니라 부자를 만든 삶을 그렇죠. 닮아야 그걸 된다. 닮아야죠. 배워야 된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예. 약간 합격 점수 저한테 주고 싶은 게요. 아, 예. 그 아기곰 선생님의 예. 손을 유심히 좀 봤는데 예. 손금이 저랑 네. 똑같으세요. 아 이거요? 한번 보여주시죠. 짠. 이게 이거 막진 손금, 원생 손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손금 책에도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보통 두 개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일단 선생님과 제가 손금이 똑같다라는. 근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살면서 아세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성격이 뭔지? 뭔데요?
이게 정주영 동궁이라 불리잖아요. 천재거나 또라이거나. 그쵸, 그쵸.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극단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네. 제가 재테크 인터뷰를 하면서 네. 돈을 좀 많이 벌거나 벌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네.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네. 제가 살면서 이 성과를 많이 본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네. 이게 과연 뭔가 연관성이 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이렇게 관상 네. 뭐 그런 것 자체 보면 너무 미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40살 넘은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 했잖아요. 네. 그 한국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링컨이 얘기한 겁니다.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40살 넘었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이제 관상이 아니라 인상인데 네. 관상도 어떻게 보면 인상이거든요. 인상인데 이제 그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게 관상인 네. 거고 미국 사람들 갖다 전체적으로 거기 이렇게 느끼는 아우라라든가 아니면 그런 전체적인 느낌 이런 걸 갖다 이제 인상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40살 넘었을 때 그 눈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사람의 이렇게 전체적인 아우라든가 이런 네. 것 자체가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아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자산, 그 사람 소득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자기가 약간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자산 많거나 그것도 어쩌면 일종의 성공의 결과물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끝을 막 흐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평소에 자신감이 결여된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또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금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이게 저도 뭐. 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미신이다라고 네.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재테크에서도 유튜버 네, 네. 유명하신 분들이 뭐 신사임당님이라든가 예. 예전에 좀 핫했던 자청님이나 제 주변에 지인들이 조금 있는데 예. 그분들도 다 똑같아. 아 그래요? 네. 아, 신기하네.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예, 예. 자 그럼 재테크 성공 확률 예. 높이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종잣돈을 좀 저거 하시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실패도 자산이에요. 네. 예. 투자했을 때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면은 내 실력이 아닌 결과물을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주식할 때 가장 저기 한번 하면 첫 번째 투자에 성공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좀 불행의 씨앗이죠.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이거 하다가 이거 날려먹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100만 원만 하자. 그래가지고 네. 100만 원씩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그걸 투자했어요. 네. 오, 근데 좋은 걸 갖다 장이 좋았던지 아니면 좋은 어떻게 아이템을 좋은 걸 딱 해가지고 이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야 신났다 이런 게 아니라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바보같이 내가 그때 왜 100만 원 했을까? 1억 갖고 했으면 내가 2억이 됐을 텐데. 네. 어? 내가 그렇게 소심해. 그러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막 옆에 친구에 꽂어. 여보 무어둔 돈 없어. 뭐 쌈짓돈 전부 다 장모님 돈 없어. 그래가지고 1억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100만 원, 200만 원 된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라 우연이었던 거예요. 1억 갖고 투자했더니 이번에는 그게 반토막이 났네. 5천만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같이 쌓아야 돼요. 네. 재테크에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실력을 쌓는 겁니다. 자기 실력을 쌓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꼼꼼히 좀 적어놓으세요. 뭘 투자를 했을 때 네. 주식 투자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주식 투자 하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아요. 근데 주식 투자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성공했어. 그럼 내가 왜 성공했는지. 실패를 했어. 그럼 왜 실패했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하세요. 그걸 딱 계속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둑을 두고 나서 복귀하잖아요. 이렇게 네. 프로들 보면은 아니 졌으면 끝났지 뭐하러 복귀해? 이겼으면 끝났지 뭐하러 복귀해? 그게 아니라 꼭 복귀를 합니다. 지든 이기든 복귀를 하래요. 그건 뭐냐면은 그걸 해야지 자기 거기서부터 복귀 때 자기 실력이 쌓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 이때 내가 실수를 해서 그렇구나.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야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했는데 내가 이때 뭐에 정말 홀려서 저 사람 말에 홀려가지고 투자했더니 이렇게 된구나. 네. 저 사람 말 다시 듣지 말아야지. 이런 게 쌓일 거 아니에요. 또는 이때 이걸 했는데 잘했어. 내가 어떤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됐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갖다가 꼼꼼히 투자를 네.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저는 투자일기라고 해요. 투자일기를 반드시 쓰세요. 그걸 해야지만 자기 그게 실력에 그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결과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결과물에 집착하지 말고 실력이 따르지 않은 결과물은 그거는 여러분을 해칩니다. 언젠간 해치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벌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지 1억 벌어. 그럼 내가
이거 투기라고 그걸 부르지 않습니다. 1억에 내가 1억을 벌 수 있는 자격이 그만큼 공부해서 자격이 됐어. 그거는 정당한 대가예요. 그런데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1억을 벌길 바래. 그게 바로 투기예요.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네, 예, 예, 예. 자, 재테크 사실 종류가 많은데. 네. 그 선생님은 주로 부동산 쪽을 투자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나요? 주식도 많이 했어요. 주식도 네. 많이 하고 이제 부동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제 주식보다는 이제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게요. 부동산보다 이제 주식이 직장인한테 맞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시간을 많이 안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주식은 매분 몇 초 또는 매 초마다 시세가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거 딱 계속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특히 이제 단타 거래할 때는 보면은 아침에 봤더니만 미국의 다우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거 미국 증시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오늘 내 주식을 이렇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팔라고 했더니만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부장님이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러 들어온 거죠. 네. 9시에 나 이거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회의 시간에 이렇게 하면 김대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간이 꾹 하고 이제 딱 이러고 이제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가 10시에 끝났어. 네. 나와봤더니만 하한가네. 네. 내놓대도 안 팔리네. 네. 그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의사야. 네. 의사가지고 이 사람이 10억을 갖다가 이제 그 주식을 하는 거예요. 10억을 네.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한가면 30% 날라가잖아요. 그쵸. 3억이 날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기술주에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스닥이 어떻게 폭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 사람 것도 이제 폭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이거 팔아야 되나? 그랬더니만 이게 아침에 봤더니만 10%가 팔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환자가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막 상담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걸 핸드폰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실례잖아요. 그러면 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게요.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15%가 빠졌어요. 네. 근데 이거 저 지금 덜컥 이거 팔면 어떻게 돼요? 또 오후에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네. 15% 마이너스 팔게 되면은 10억에서 8억 5천인데 1억 5천 날라간 건데 네. 오후에 반등되면 나만 바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아,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잠깐 들락다다 하면 환자가 알죠. 그쵸. 당연히 알죠. 그쵸. 첫 번째는 자기가 알죠. 네. 두 번째는 간호사들이 알고요. 네. 세 번째는 환자가 압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는 손님이 딱 끊기게 되는 거예요. 뭐야? 투자가 자기 소득을 망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장점은 뭐냐면 내 네. 시간을 안 까먹는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사랑입니까? 소망입니까? 뭐 믿음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네. 있는데 이 재테크 측면에서는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내 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뭐 임장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고 네. 이거 주말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연구하는 거 퇴근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퇴근해가지고 뭐 하는데 퇴근해가지고 그거 하루에 한 시간씩만 공부하더라도 네. 최고수 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시간씩만 공부하더라도요. 네. 거기서 보면은 그걸 안 하니까 꾸준히 안 하고 생각날 때 뭐 좀 해볼까 이러다가 그 다음에 포기 이러니까 그렇지 평생을 한 시간씩 공부한다고 보세요. 평생을 한 시간씩 영어 공부하거나 평생을 한 시간씩 중국어 공부하거나 엄청나게 잘해요. 자기가 꾸준히 안 해서 그런 거지. 네.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시간씩만 공부하면요. 네. 여러분도 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도 네. 이 부동산 투자를 원래 직장생활 하시면서 공부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또 선생님이 IMF 때 예, 예. 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 그 사례들이 예. 좀 재밌던데. 아, 예. 그러니까 악의금이 왜 악의금이 된 거예요? 라고 네. 이제 거슬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도 저는 1980년대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네. 나이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주식 투자하고 네. 이제 뭐 집도 저는 내 집 마련을 굉장히 빨리 한 거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도 네. 그냥 내 집 마련이라고 이제 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까 방학한에서 스타트해가지고 그때는 IMF를 맞았을 때 이제 서울에 이제 맞기 직전에 그러니까 1997년 네. 이제 10월 달에 이제 서울에 이제 45평짜리 이제 아파트가 있어서 새 아파트였죠. 제가 새 아파트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세가 얼마냐면 3억 4천이었어요. 3억 4천. 근데 지금 보면은 3억 4천이면 뭐 싸네. 그쵸. 당연히 돈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고 환산하면은 뭐 한 뭐 34억까지 볼 수도 있는 거고 34억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네. 그게 변두리가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 마영성 지구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였나요?
지금 어차피 거기 살고 계신 거 아니니까. 아, 지금은 안 살고 있고. 네. 일단 이제, 뭐 이제 마영성 중에 하나고. 네. 거기서 이제 새 아파트 45평이니까. 네. 지금 시세로 하면 뭐 34억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정도의 가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3억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의 3억 4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IMF 뻥 터졌어요. 뻥 터지고 나니까 이게 2억 천으로 떨어진 거죠. 두 달 사이에 내 돈이 3억 4천에서 2억 천이니까 그러니까 1억 3천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13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돈 가치로 따지면 네. 13억 정도의 느낌상 네. 이제 떨어진 겁니다. 뭐 정확하게 하면 계산해가지고 5.6배가 떨어진데 네. 그거 뭐 계산해봐야겠지만 하여튼 느낌상 지금으로서는 13억을 날아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속쓰려 안 쓰려요? 쓰리죠. 그러면서 네. 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내가 네. 왜 이렇게 정말 그러나 그러고 막 그 당시에 그 당시 정부 욕도 하고 이놈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게 돼 이렇게 네. 나라가 뭐 처음에는 다른 데서 잠깐만 그 변수를 찾은 거예요. 그 네. 원인을 찾은 거예요. 네. 그런데 가만히 곰곰하게 이제 그 흥분에 가라앉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거죠. 분명히 회사에 다녔고 그때는 이제 기획실에 있었거든요. 기획실, 대기업 기획실에 있었는가지고 그런 거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 분석 레포트를 내가 낸 사람인데 네. 그거랑 나랑 다른 걸 생각한 거죠. 회사는 회사. 나는 개인은 개인 이렇게 잘못 네. 생각한 거죠. 결국은 이게 경제라는 건 하나로 엮여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는 깨달지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와 내가 천하의 바보가 바로 나와서 헛똑똑이었구나. 네. 혼자 회사에서 똑똑한 짓 하든 하는데 실제로 내 앞가림도 못하는 바보였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회를 하겠다라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평소에 굉장히 검소하고 네. 이제 저축도 많이 하고 네. 저도 지금 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이제 저축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쫙 이제 여러 개를 갖춰 있죠. 자,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그때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현금이 1억 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현금이 1억 원 굉장히 큰 돈인데 하여튼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금을 할까? 금값을 이제 금을 하게 되면은 그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니까 금을 할까? 그러는데 아이고, 러시아에서 모나토리움 선언해가지고 중앙은행은 네. 금을 막 파는 거예요. 네. 그값 떨어져. 이건 내가 놀 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는 그러면 달러에 투자할까? 근데 달러라는 게 환율이라는 게두 나라의 경제력의 경쟁력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좋아져. 그럼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그렇죠. 경제가 좋아져. 환율,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건데 네. 그 당시에는 원화가 약세였고 달러가 강세였던 거죠. IMF 때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외환 유동성의 문제로 약간 이렇게 된 거고 원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포텐셜이 좋은 나라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위대하게 될 거고 똑똑하고 잘만 하면은 그렇죠. 재미난 걸 하나 저기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때 네.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평가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보면은 중국 사람이나 네. 일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는 개판이야. 그게 조선시대 레포트에도 네. 나온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자, 그런데 네. 하여튼 그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똑똑하게 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금방 만회할 거다. 그래서 환율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율은 이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놓는 건 바보짓이다 생각한 거죠. 네. 그건 뭐야? 이제 남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내가 부동산으로 망했으니까 부동산을 물타기 해가지고 네. 어디 한번 이제 저기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전에 거는 그냥 내 집 마련 뭐 웬만한 입지 마영성이니까 네. 웬만한 입지 그냥 거기서 저기 내 집 마련을 하나 한 건데 그 다음에 한 건 이번엔 투자용이잖아요. 시세 차익이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원리는 뭐고 집값이 네. 떨어지는 원리는 뭐고 왜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원리가 뭔가 네. 책도 변발한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유일한 재테크 책이었어요. 네. 거기는 미국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안 써 있죠. 네. 부동산 책이라는 것도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 하나하나를 생각을 한 거죠. 네. 사색을 하고 왜 여기는 집값이 비싸지? 여기는 왜 집값이 싸지? 여기는 왜 저기 하지? 그리고 쭉 해가지고 그런 원리를 갖다가 이제 그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책을 갖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에다가 네. 제가 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이 네. 이번 달에 나온 책이 아니라 네. 사실을 보면 몇십 년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제가 쭉 정리를 해왔던 거예요. 네. 그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기곰이 된 거죠. 아, 네.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그 부동산 집값이 왜 오르고 내리는가? 이 시장 네. 원리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돈 가치 하락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제 이렇게 이런 분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아,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짜장면 값. 무조건 오르죠. 그렇죠. 왜?
온갖 상승할 테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네. 거기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 밀가루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당연히 뭐 물값도 오르고 뭐 닭강값도 그러니까 단무지값도 오르고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짜장값 오를 거라고 다 생각하지. 짜장값 지금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면. 네. 그런데 왜 아파트값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락론자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상하잖아. 물가 오르고 네. 그 다 원가가 오르는데 네. 철근가 오르고 다 오를 텐데 왜 떨어질 거 생각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요 이런 표현은 저는 굉장히 안 좋아요. 집값만 올랐나 그동안에? 다 올랐죠. 다 올랐죠. 최근에 보면 주식값 올랐죠. 하다못해 아무 이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도 다 네. 올랐죠. 지금 현재 보면은 무슨 뭐 계량값도 올랐죠. 뭐 팥값, 네. 대파값도 올랐죠. 맞아요. 뭐 하나부터 샤넬값, 샤넬백값도 오르죠. 몇 차례 올렸어요? 올랐어요. 루이비통도 몇 차례 올렸어요? 네. 다 올렸어요. 왜? 시중에 돈이 많이 흔해졌으니까 돈이 그래서 시중에 네. 많이 뿌려졌을 때 네.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2000대 초반에 집값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도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왜 그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그때 IMF 외환위기가 이제 터졌었잖아요. IMF 외환위기가 사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죠.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나는 굶어 죽을 테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돈이 안 도니까 소비가 점점 침체가 되면서 돈이 안 도니까 멀쩡하던 기업들이 막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진짜 경제가 안 좋아진 겁니다. IMF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IMF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다음에 내수 기업들이 다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민정부 이제 디데이 정권에서 그 사태를 저기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어요. 네.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갖다가 1998년과 1999년도에 40%를 갖다가 늘렸어요. 네. 네. 시중에 돈을 갖다 그만큼 뿌린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돈이 뿌린 만큼 내 자산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뿌리는 걸 보고 저는 아,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타이밍을 그때 잡은 거고요. 네. 그런 자료는 경제를 공부한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보면 한국은행 홈사이트 가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M1이 얼마고 M2가 얼마고 매달 발표합니다. 매달 중순견에 발표해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제 한 15일 이제 이번 네. 달도 한 15일 정도에 발표할 건데 6월 15일 날 뭘 발표해? 4월 거에 4월 거 한 두 달 있다가 발표거든요. 4월 거에 통화량이 지금 얼마가 계속 발표해요. 그러면 그게 점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걸 쭉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통화량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돈 가치가 시중에 돈을 많이 뿌렸다는 거죠. 네.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집값 올라간 겁니다. 네. 아까 IMF 때 2년간 40% 전무후무하게 돈을 뿌렸거든요. 40% 뿌린 거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한 사람 치고 2000년도 2001년도 이때 집을 안 산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이 경제학 교수인데 그때 집을 안 샀어?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헛똑똑이에요. 경제를 경제라는 거하고 돈이라는 거하고 전혀 상관관계 없고요. 아까 제가 바보였다 그랬잖아요. 회사 일과 개인의 재테크와 개인의 그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경제 돌아가는 건 경제 돌아가는 거고 그걸 레포트에만 쓰는 거고 내 그거는 이거는 뭐 그냥 저축이나 하고 뭐 좀 소비나 줄이고 이러면 되는 걸 이렇게 헛똑똑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는 거죠. 2000년, 2001년도 왜냐하면 1999년도에 그 돈 통화가 늘어난 건 2000년도에 다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걸 그때 투자 안 사람들은 정말 헛똑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이런 지수나 이런 증거 네. 이런 걸 굉장히 하거든요. 그 전에 뭐 섬낭처럼 아 어디가 오르겠습니다. 찍어 무조건 사세요. 앞으로 집값 무조건 오릅니다. 집값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돈 가치가 떨어질수록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짜장면값 오르듯이 오르는 겁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 집값은 계속 오른다. 예, 예. 말에 뭐 예. 그 의견을 사실 반박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과연 예. 2021년 지금 예. 이제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예.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를 남기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죠. 과거 예. 역사를 보면 예.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없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우상이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기로에 와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지 말라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포지션에 따라서 네. 무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다르고요. 1주택자냐. 또는 1주택자냐 다르고요. 네. 그게 어느 지역에 살 것이냐 네. 그거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컴비네이션을 되면서 조합을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네. 그 케이스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오를 거니까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파세요라고 얘기할 것도 아.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말장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주택자면 사세요. 예. 아. 예.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훨씬 큽니다. 네. 미래는 신의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그럼 100% 떨어지면 당신 책임질 거예요. 책임 안 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 안 집니다. 그게 아니라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이 네. 훨씬 높은 거고요.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정리하게 되면 집값이 오를 확률이 95%,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5%예요. 그건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KB 국민은행이나 그런 데 시세표 나온 거 쭉 한번 더해보세요. 오른 거 몇 퍼센트 올랐어요. 이번 달 쭉 더해가지고 계산기 하고 보면은 신기하게도 오른 걸 다 더하면 95, 떨어진 걸 하게 되면 5 정도의 비율로 되는 거예요. 네. 오를 확률이 네. 떨어질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특히 그런 거는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통화량이 엄청 늘었거든요. 네. 작년 한 해만 28% 정도 통화량이 늘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막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네. 미국 집값은 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네. 프랑스 더 많이 올랐어요. 영국 다 올랐어요. 네. 한국이 가장 적게 오른 나라 중에 네.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통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로 적게 오른 나라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 쭉 하게 되면 28개인가 네. 있는데 그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로 그만큼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거고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올랐다. 그게 바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이거 이제 그 통화량을 급속히 환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RB에서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네. 이 돈을 환수하지 않겠느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 그렇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전체 경제에 따지면 조금밖에 안 해요. 네. 조금밖에 안 합니다. 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려, 그다음에 막 통화 환수에 그러면 집값 잡는데 도움은 되겠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하는 동안에 네. 기본적으로 기업들 망하죠. 네. 금융기관 망하죠. 서민의 삶, 자영업자들 망하죠. 다 망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를 전체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게르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 시장은 안 가고 딴 데만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수렴성을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소득이 이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를 보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획재정부나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 통화량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망가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량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지금보다 통화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값은 네. 언제 떨어지는데? 언제 떨어지는 게 없죠. 네, 계속 오릅니다. 와, 그럼 저 사람은 무조건 상한이냐. 계속 아까 얘기했잖아요. 짜장면 값이 언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고 돈가치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집값은 떨어져요. 근데 네. 돈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IMF나 이런 특수한 경우만 있는 네. 거지. IMF 이후로 보면은 지금 작게는 5년에 한 번씩 떨어져요. 그렇죠. 5년에 한 번 떨어져. 근데 아까 2022년 떨어져요? 2023년 떨어져요? 라는 질문에 그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는 뭐냐면 네. 지금 50 올라갔으면 50 떨어집니까? 네. 100 올라갔으면 100,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가냐면 떨어져요. 뭐 아까는 오른다며 잘 보세요.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떨어진 경우가 없는 게 아니에요. 5년에 한 번씩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 떨어지는 폭 보면은 그게 크지가 않은 거죠. 오르는 게 한 95가 오르면은 떨어지는 게 한 5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게 19가 올라 떨어지는 게 1. 19 올라 1. 19 올라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언제부터? 옛날부터 쭉 그려보세요. 그걸 갖다 쭉 그려보시면 이제 KB국민은행 이런 데서 발표하잖아요. 그걸 쭉 그려보면 그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내가 5% 내리는 거 내립니다. 분명히 내려요. 네. 내리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 때문에 나 지금부터 안 해? 라는 거는 사실 보면 조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야 그러면은 집을 사시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나 다주택자야 그럼 사지 마세요. 그런 거 저는 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아니 아기고님 사지 말라 그러면 아기고님 말다가 정말 벼락거지 되겠어요. 뭐 누구는 지금 사가지고 네. 계속 오르는데 왜 네. 자꾸만 집 사지 마세요라고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카톡에 가서 네, 다주택자 한해서 다주택자가 네. 그렇게 항의를 해서 제가 그러다가 욕심 좀 내지 마세요. 나중에 뭐 종부세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징징거리기만 하세요. 가만두나. 제가 이제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세제가 세금 네. 세금 정책이 네. 다주택자한테는 굉장히 역대 어느 정권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불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뭐냐면은 사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사고 보유하고 팔고 그다음에 세금 낼 때까지 그거 한 사이클이 투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보유할 때 보유세를 갖다가 낼 때 고통을 안 받는지 또는 이걸 팔 때 양도소득 과연 얼마나 나올 건지 이런까지 계산해가지고 내가 현재 투자 대금 해가지고 팔았을 때 과연 수익이 나올 건지 네. 말 건지 이걸 계산할 때 보면은 네. 다주택자는 실익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은 물론 남는 거에서 내는 거니까 손해는 아니에요. 투자하면 뭐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할 돈 있으면 그거 갖고 주식하시지. 예. 거기서 보면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는 사고 네. 네. 다주택자는 팔고 팔든지 그냥 보유하든지 네. 그냥 더 이상 느리지 말고 가능하면 저는 팔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팔는데 뭐 팔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순자산을 지키는 거. 내가 50억을 갖고 있어. 집에다가 내 자산이 50억이 됐어요. 네. 근데 집을 갖다가 10채를 갖고 있어. 하나 5억, 내 돈에 5억씩 들어가가지고 10채도 50억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 갖다가 좀 주택수를 줄이는 거죠. 네. 주택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세금은 어디에 붙냐면은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에 붙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5억 원짜리 집을 샀어. 5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나는 전세를 끼고 샀어요. 4억에 전세를 끼고 나는 1억 원, 내 돈 1억과 전세금 4억을 돼가지고 5억 원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내 돈은 1억 밖에 없잖아요. 1억 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세금은 얼마에 붙냐? 5억에 대해서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10억이 있어. 그러면 10억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전세를 끼고 하면 10채를 살 수가 있죠. 그럼 난 총자산이 50억이에요. 50억인데, 그럼 전세나 종부세는 50억에 딱 나와요. 난 실제로 난 10억 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택수를 좀 줄이는 거예요. 그 주택수 뭐 두 채를 줄인다든가 네. 세 채를 줄인다든가 열 채가 아니라 또는 한 채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은 네. 만약에 한 채를 줄였어.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하나를 샀어? 그럼 10억에 대해서는 종부세 안 나와요. 실제로 저게 그 기준시가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니까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50억 원씩 갖고 있으면 종부세 왕창 나오지만 순자산은 10억인데 총자산은 50억. 재산세 종부세 왕창. 나 순자산 10억인데 총자산도 10억. 종부세 안 나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세금까지 계산해 보면은 네. 순자산은 똑같은 거니까 순자산은 지키고 총자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다주택자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은 1주택자는요? 1주택자는 이제 가능하면 갈아타기 하는 게 좋죠. 왜 갈아타기 하냐면은 차별화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다주택자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주택자, 이제 다주택자하고 정부의 컴비네이션이에요. 정부가 네. 이제 다주택 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네. 다주택 하지 마세요를 갖다가 투자하시면서 번역하게 되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차별화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집이 50억 원어치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 사람 10억 밖에 없어. 네. 10억 밖에 없어요. 왜? 사실은 보면은 4억 끼어가지고 전세 4억 끼우니까 내 돈은 1억 들어간 거잖아요. 10채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종부세 왕창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겁이 나서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다주택자 하지 말래. 오케이. 다주택자는 적폐 세력이니까 나 다 팔았어. 나 욕먹기 싫어. 다 팔았어요. 그래서 10억이 생겼어요. 10억이 이제 그게 돈이 남았던 안 남았던 10억이 이제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 갖고 뭐 할 건지 그 10억 갖고 이제 소고기를 사 먹어야 되나?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10억이 그거 갖고 뭘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그 10억 갖고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사실 노후 대책 때문에 집을 사놓은 건데 네. 그럼 그거 뭘 해야 되냐면 이 보통 이게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 갖고 그 사람 비트코인 같은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 부동산 투자를 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 사람 이제 10억 갖고 뭘 사냐 집을 사. 그런데 옛날과 똑같이 1억씩 갖고 10채 사면은 그렇게 하면은 다시 다주택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샀다 팔았다는 돈만 들어가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부에서 주택수를 줄이라. 아, 하나만 사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만 사. 좋은지. 그러면 아까 10억 중에서 1억 갖고 하나 사면 남은 9억 남죠. 네.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억 갖고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1억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주택수는 줄어들어도 그러면 비싼 걸 사게 되는 거죠. 싼 거보다. 네. 그렇게 되니까 싼 거를 팔고 비싼 거는 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 압박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8.2조치예요. 현 정부 들어와서 8.2조치입니다. 그래서 8.2조치 후에
이 양극화가 확 벌어졌잖아요. 그게 누가 투기 세력이야. 그래, 정부에서 너 그랬어? 너 한번 응? 혼좀 놔봐라. 네가 말한 거 한번 좀 놔봐라 가지고 투기꾼도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정부 한번 혼좀 내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개인들이 정부에서 우리 사람도 순진하고 착하거든요. 정부 다 투자하지 말래. 오케이 막판 거예요. 그리고 돈 있으니까 어떻게 산 거예요. 뭘 샀어? 뭘 팔았어? 저가주택. 뭘 샀어? 고가주택.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의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벌어지니까. 자, 그럼 아까 1주택자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앞으로 오르면은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저가주택이 온다, 고가주택이 온다, 고가주택이 온다. 고가주택. 저가주택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가 1주택자야. 내가 지금 저가주택이 있어. 그리고 현금이 좀 있어. 그러면 고가주택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거기서 바로 이어진 질문이죠. 그럼 당연히 고가주택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고가가 아파트가 뭐 비싸게 지어졌다보다는 비싼 동네에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잖아요. 어느 지역이 서울에서는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겠습니다. 그 이제 집값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쵸.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건싼 이유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비싼 거 사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오를 걸 사는 거예요. 가끔 어딘데요? 보면 이제 인터넷 보면은 우리 동네가 더 좋아, 우리 동네가 더 좋아,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아,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끝났어야죠. 그 무슨 애들도 아니고, 뭐, 우리 아빠 차가 더 좋아, 우리 엄마가 더 예뻐, 뭐, 그거하고 싸우는 건 똑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오를 때를 사야 되는 거죠. 그더 많이 오를 때는 어디가 오르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IMF 때부터 이제 공부한 게 그게 뭐냐면은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은 적어지면, 그런데 주택 수요 늘어나는데 공급이 많아. 그러면 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주택 공급은 적고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런 데 사야 되는 거예요. 어딘데요? 어린 데가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어디냐? 그럼 주택 수요가 왜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집을 왜 사느냐? 직장. 예, 그렇죠. 직장, 일자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여러 가지가 있죠. 새 아파트인지, 낡은 아파트인지, 뭐 학군인지, 뭐 자연환경인지, 교통인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이 만약에 평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지방에서 사시는 분인데 평택에 있는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왔어. 그 집을 갖다가 얻어 이제 그럼 지방에 살았으니까 서울로 저기 수도권으로 이제 이사 온 거잖아요. 경기도로 이사 온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 내가 집을 얻어라면 출퇴근이 불가능하겠죠. 그럼 평택에다가 만약 평택에 살거나 아니면 근처에 뭐 오산에 살거나 뭐 끽해야 이제 동탄까지 가겠죠. 뭐그 정도에서 집을 얻어야지 전혀 뭐 무슨 연천이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여기다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다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직진접의 개념이거든요. 자기가 직장 있는 데다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직장이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데다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그럼 내 직장인데 내가 집을 마련하는 게 직주근집이야?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저기 직장이 어디냐면 소백산이에요. 소백산 산꼭대기에 천문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백산 꼭대기에 천문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 나는 소백산 꼭대기에 천문대에서 일하니까 나는 소백산 골짜기에다 내 집을 사야지. 이게 직주근집은 아니죠. 그런데 샀다가 집값 안 오르고 나중에 안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지도 못해. 팔지도 나중에 못하죠. 나딴데 자기가 다 다른 데로 저기 직장을 딴 데로 옮겨가지고 팔고 나가려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진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있는 곳과 내 집이 가까운 곳. 그게 바로 직주근접이고요. 그중에서 많이 직장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10만 개야. B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5만 개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와, A가 더 저기 두 배니까 B 지역보다 두 배니까 여기가 더 투자 가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10만 개인데 10년도 10만 개였어. 그럼 하나도 안 늘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5만 개지만 여기는 옛날에 2만 개였어. 그럼 3만 개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3만 개가 일자리가 느는 동안에 이 지역 근처에 집을 사서 온다가 전세를 얻어온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난 거죠. 전세를 계속 사게 되면 전세값이 높아지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 거니까 좋은 거고요. 집을 사서 올라간다, 집을 산다는 건 주택 수요가 금방 늘어난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갖다가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계청 들어가면 다 나와요. 통계청 들어가면 일자리가 있어요. 어느 동네, 그러니까 어느 구, 동까지 다 나와요.
네. 어느 동에는 일자리가 몇 개고 어느 동에는 일자리.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가 이제 2019년까지 나왔거든요. 2019년 자료. 그다음에 옛날 거 쭉 찾아보면 2002년도도 있어요. 네. 2002년도 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올랐냐. 또는 지난 10년 걸 계산을 하면 2009년도 거 찾아보고. 증가율을 보면 되네요. 그렇죠. 증가율을 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냐. 특히 그중에서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냐. 네.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은 네. 신기하게도 그런 데가 집값이 정말 오르고 있고 아. 그다음에 그렇게 늘어날도 불구하고 덜 오른 지역이 네. 있으면 그런 데는 사두면 괜찮은 거죠. 당연히 네. 그 정부에서는 서울이 앞으로도 당연히 핫할 것이고 서울에 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경기, 네. 인천 네. 여기는 계속 이제 뜨겁게 될 것이는 거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인서울 할 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서울이 그게 아까 이제 그려보면은요. 네.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세부적인 도시 돈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돈까지도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이냐 부산이냐 뭐 이제 네. 뭐 대구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서울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인구 대비 네. 서울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구 대비 그 네. 거기는 일자리를 인구로 나누면은 이제 한 사람당 몇 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인구 대비해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니까 지역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거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이 주택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난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의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지난 10년간 서울의 정책이 새로 집을 짓지 않는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거는 현 정부 들어와서도 초기까지는 뭐냐면 아 주택 부족하지 않아. 그 주택 부족하다는 거는 그 투기꾼이 그냥 하는 뻥이야. 네. 그 집 새로 져봤자 다 투기꾼이 지네들이 분양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지 그건 뻥이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집 안 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전부터 그렇게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서울에서는 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고 네. 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그러니까 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비중이 가장 낮은 대도시기도 하고 대도시라는 거는 5대 광역시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그다음에 뭐 세종 경기도 이렇게 다 포함 그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네. 이제 농어촌 지역 말고 네.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아파트가 가장 작은 데가 바로 서울이고요. 새 아파트가 가장 적은 데도 서울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 보면 서울은 저기 뭐야 그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지역인 거예요. 그럼 서울은 앞으로 계속 오릅니까? 그건 꼭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오르긴 오르는데 거기보다 투자 가치 있는 거는 아까 보면은 아까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이 늘었지만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거기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은 데도 있고 거기보다 더 투자 가치 있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걸 조금 이제 좀 다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그만큼 손품을 좀 팔아야 되고 그만큼 자기가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찾아내는 거 아니고 자기의 실력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우연히 샀는데 올랐다 그건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네. 찾아보시고 좀 엑셀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자리 말고는 뭐 다른 거는 좀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요? 가장 큰 게 이제 일자리고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우리 동네는 일자리가 많이 안 늘어나는데 그럼 이제 그에 대한 차선이 뭐냐면 보호안책이 뭐냐면 교통이에요.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간 판교 있는 데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판교 테크놀밸리.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분당이 많이 올랐어요. 분당이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제일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어디예요? 분당입니다. 1위가 분당입니다. 2위가 어디예요? 노원구입니다. 3위가 어디예요? 세종시입니다. 4위가 어디예요? 영등포구입니다. 5위는 어디예요? 그러면 동작구하고 광명시가 일주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5위부터는 거기서 한 8위까지 뭐 마포, 동작구, 광명, 고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요새는 덕양구까지 해가지고 한 4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뭐 앞에 근데 분당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러면 그 분당이 그렇게 오른 이유는 일자리 증가가 전국에서 제일 빠른 거고요. 네. 그럼 분당만 올랐냐? 그게 아니라 용인수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광교도 많이 올랐어요. 네. 용인수지하고 분당하고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같은 세트예요. 뭐 신분당소로 묶여 있잖아요. 용인 수지 가면은 용인은 일자리가 굉장히 적은 동네예요. 예, 전국 평균보다 훨씬 적고 서울시 저기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작은 지역이에요. 근데 용인 수지 많이 올랐어. 왜? 용인 수지에서는 일자리가 없지만은 신분당선을 타게 되면 판교 테크놀비가 금방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당보다 집값이 엄청 싸단 말이에요. 용인 수지가. 네. 그러니까 분당에 집을
못 사는 사람 또는 집, 분당에 집이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들은 용인수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도 오르는 거고요. 네. 조금만 더 밑으로 가면 광교. 네. 광교는 거다가 또 새 아파트까지래. 요새 새 아파트 인기가 좋으니까 네. 광교 그러니까 막 십몇 억씩 막 하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그게 그러니까 그게 같은 세트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지역이 아까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아까 제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직주 근접 지역이 아니더라도 직주 근접 지역과 이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네. 그게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지금보다는 미래 더 좋아질 거. 예를 들어서 GTX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GTX가 지금 A, C, D까지 네 개가 발표됐죠. 그 중에서 A, B, C, D 물론 없던 거 중에서 없던 거보다 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 A, B, C, D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다는 게 뭐냐면 좋은 GTX가 있고 네. 그냥 그저 그런 GTX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 네. 그러니까 GTX 라인을 쭉 보시고 거기서 일자리 그걸 쭉 정리해 보세요. 아까 통계청 가면 그 저기 뭐야 지역별로 일자리가 몇 개 있는 거죠. 네. 그게 지나가면서 GTX A 라인이 지나가는데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는지, GTX B 라인 지나가는데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는지, GTX C 라인이 지나가면서 일자리가 몇 개 있는지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네. 왜 김포 분들이 막 요즘에 이제 뭐 김부선이라 그래가지고 김포 부산 아저 부산이 아니라 부천입니다. 제가 부산이라 그랬는데 부산이 아니라 부천이에요. 김포 입장 그래서 뭐 김부선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데모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네. 삭발하시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이 부천까지 가면 어때서 부천 좋은데 그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화를 내시고 왜 잠깐만 강남까지 연결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강남 가가지고 좀 뭐 쇼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강남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쪽까지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 김포는 강남보다 집값이 싸기 때문에 네. 집값이 훨씬 싸죠. 그러니까 강남 네.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도 내가 강남까지 출퇴근은 편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지금 GTX D가 이제 강남까지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죠.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하긴 어려운데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어떤 노선이 생길 때 일자리가 많은 데까지 가는 노선이 네. 우리 동네에 생긴다. 그건 네. 굉장한 호재가 되는 거고 네.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 네 개 노선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타이 좋은 노선인가요? 지금은 뭐 GTX A가 가장 좋죠. GTX A는 이제 그걸 관통을 하니까요. 네. 야, 결국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신 일자리, 뭐 네. 교통, 그 다음에 네. 거기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교육, 네. 인프라 네. 이게 제일 잘 돼 있는 데는 사실 네.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는 이제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비싸죠. 비싸죠. 네. 이제 또 어떤 분들을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기훈 씨가 톨톨톨 떨으면 강남에 하나 살 텐데 지금부터 살까요?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영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빚까지 다 해가지고 강남에 살까요? 그럼 저는 말려요. 왜요? 네, 말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그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투자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를 사는 게 아니라 네. 제일 많이 오를 때를 사는 겁니다. 네. 현 정부 들어와서 물론 이제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현 네.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지금 현재 보면은 2021년 6월까지 네. 왜냐면 이 유튜브를 나중에 보실 분도 있으니까 2021년 6월까지 기준을 할 때 아까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이제 분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은 얼마냐면은 강남은 몇 번째로 오냐? 21번째예요. 네. 분당이 훨씬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이 저기 뭐야? 그 이 강남은 21번째고요. 근데 수익률을 보면 더 차이가 나요. 수익률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이 주식보다 투자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 내가 5만 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6만 원이 됐어. 네. 그러면 상승률이 20%일 거 아니에요. 네. 수익률 얼마야? 똑같이 20%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5억 원짜리 저 아파트를 샀어. 네. 근데 6억 원이 됐어. 그럼 상승률 분명히 20%예요. 20%죠. 5억에서 6억. 그런데 수익률은 그게 아니에요. 수익은 내가 5억 원짜리 샀는데 전세를 4억 원 끼고 샀어. 그럼 내 돈 1억밖에 안 들어갔다는 그쵸. 거예요. 1억 원 들어갔는데 내가 1억 원 올랐으니까 수익률은 100%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는 주택 투자는 이 수익률이 상승률보다 커요. 네, 큽니다. 그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레버리지 효과라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전세가 비율을 같이 계산해가지고 보면은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분당이 그러면 수익률이 1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전세가 비율이 더 높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분당은 한 3위 정도 되고요. 아까 그 강남은 몇입니까? 강남은 46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억 갖고 투자했을 때 네. 강남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뒀을 때가
45개 지역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남은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좀 힘들 테니까. 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강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은 이제 강남 약간 신분제 성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야라는 신분제 때문에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약간 그 연끌해서 하시는 분한테 조금 제가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길을 약간 죽일 필요가 조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기가 살아가지고 막 그 여태까지 성공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뭐 연끌해서 들어갈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네. 아까 이제 그 수익률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또 하나 뭐냐면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 강남에만 집 있는 게 아니다. 강남에도 집 있는 사람이지 강남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끌해서 들어가면은 아마 소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예, 약간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재테크를 왜 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행복한 게 아니라 재테크를 했는데 오히려 막 비교가 돼 이러면 더 저거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강남도 훨씬 더 오를 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을 이렇게 좀 추천, 그분의 자산에 만들어 이제 추천하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가는 거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투자처 1번, 그 다음에 네. 2번, 3번 이런 건 없어요. 자기한테 네. 가장 맞는 거, 그랬다가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강남은 상징성은 있어도 가장 좋은 투자처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강남을 대체하는 지역은 나오기는 힘든 거겠죠, 근데? 수익률 심해서. 지금으로서는 없죠. 예, 네,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그러면, 너, 강남에 집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1998년부터 강남에 집이 있었다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98년부터 집이 있고 지금까지 뭐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강남에 있었어요. 근데 네. 뭐 근데 왜 강남에서 그렇게 폄하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집이 있으니까 내 거 얼마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기자분들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아 그러면 집 몇 채예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 안 드려도 뭐 좀 몇 개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중에서 가장 실패한 투자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요? 실패하다는 것 자체가 또 뭐잖아요. 어떤 측면에서요? 수익률 측면에서요. 그러면 저는 아 강남 집입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속을 보면 이제 저놈이 뭐 지금 장난하나? 지금 강남이 얼마나 올랐는데 투자금 대비해서 적게 올랐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저는 아주 옛날에 투자했으니까 네. 그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지만 네. 지금 새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강남은 꼭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맞는 데다가 투자하는 게 네. 본인의 자산 수준이나 본인의 소득 수준, 그 세금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장 자기에 맞는 네. 투자의 전략을 짜는 게 네. 이 재테크에서는 그 왕도예요. 그럼 부동산은 이제 시기 선택에서는 이제 네. 어쨌든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지역도 말씀해 주셨다면 그 지역 안에는 네. 수많은 이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예. 요즘 또 많은 분들은 뭐 예. 신축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예. 그냥 신축에 들어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예. 뭐 구축이라도 뭐 예. 투자 가능성이 있어 그쪽에 들어가는 게 나은 건지. 예. 빌라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를 사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빌라 갖고 계신 분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네. 또는 빌라를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막 저를 역적처럼 생각하겠죠. 저놈은 저거 아파트만 뭐 좋고 뭐 네. 빌라는 나쁘다 폄한다는데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투자 여러분 공부하면서 통계를 반드시 찾아보세요. 통계. 네. 통계를 왜 찾아보냐면은 내 친구가 그러는데 뭐 내 친구가 그는 한 사람의 케이스예요. 통과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케이스를 갖다가 또는 상당한 큰 샘플을 갖다가 모아놔가지고 그게 바로 결과치가 바로 통계거든요. 그렇죠.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두 사람 가지고 아, 무슨 소리야 내 친구 지금 빌라 투자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뭐 아기고 말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건데 그게 네.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고 쪽박 산 사람도 있고 그 통계를 내가지고 네. 평균치를 갖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KB국민은행 들어가서 시세표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 겁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국민은행에 물어보시든지 네. 그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시고요. 네. 자,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면은 KB국민은행 그 통계가 1986년 1월부터 시작했어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1986년도에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82년입니다. 아, 그래 다행이시네. 86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보면은 80년 1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이게 통계가 시작됐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값 오르는 거, 네. 그다음에 서울의 아까 빌라값 오르는 거 그게 쫙 나와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게 오른 데가 이제 광주광역시예요. 네. 호남에 있는 광주광역시인데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일단 광주광역시 보면은 아파트값도 서울보다 적게 오르고요. 그다음에
빌라 값도 서울보다 적게 올라요. 그러면 서울에 거품 있고 광주는 저평가 된 겁니다. 그건 아니고 전셋값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서울의 전셋값이 아파트 전셋값이 전셋값이든 빌라 전셋값이 이 광주의 전셋값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서울은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었고 광주는 그보다 주택 수요가 적게 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칼로 탁 자르듯이 얘기하면은 서울은 광주보다 입지가 좋은 데다. 네. 그러니까 두 지역만 보면 서울은 입지가 좋은 거고 광주광역시는 입지가 서울보다 떨어지는 데다라고 이게 딱 무자르듯이 얘기하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현실은 그건 또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단순히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예요? 네. 그러면 아까 서울의 빌라 상승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광주광역시의 저기 아파트 상승률 보면은 아파트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입지가 좋은 곳에 빌라보다 입지가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나는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 살 돈은 없, 돈이 있어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돈이 적어요. 돈이 적어가지고 입지가 좋은데 빌라를 사거나 입지가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사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아요? 라고 하면 통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에서는 입지가 떨어진 곳이라도 아파트를 사세요라고 통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통계 분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반대 경우로 해가지고 수익 본 사람도 있겠죠. 네. 10명 중에 1명. 네. 근데 나머지 9명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한 게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서 그러면 새 아파트, 요즘 새 아파트 인기가 있잖아요. 그쵸. 새 아파트 사는 게 가장 우선인가? 아니에요. 그것도 첫 번째 달라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007년도에 분양받은 분양가보다 지금 시세가 아직도 회복 못한 데가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어요. 옛날에 8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뭐 한 5억 몇천에 막 거래되고 6억 조금 지금 최근에 올랐다 6억 옛날에 8억에 분양했는데 지금도 6억에 거래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공통점 뭐? 새 아파트였다.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지금은 낡은 아파트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분양했을 때 새 아파트였잖아요. 그 당시 새 아파트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그 지역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대형 아파트였다. 대형 아파트고 그다음에 새 아파트는 네. 오르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가 못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같은 지역이야. 근데 같은 가격이야. 그럼 당연히 새 아파트 사야죠. 왜 낡은 아파트도 고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 차가 새 아파트 이만큼이고 낡은 아파트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입지까지 감안하면 낡은 아파트 사는 것도 네.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는 부차적인 이슈지 입지가 좋으냐 떨어지냐 그게 압도적으로 네. 더 우선하는 그 선택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수요자 네. 분들이 내 집 마련 쉽게 하지 못한 이유는 선생님 뭐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집을 안 샀다 그러는 거는 네. 만약에 이제 그분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샀다는 걸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돈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안 샀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봤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부정적인 이제 그 인풋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는 이제 집값이 이제 뭐 그거 결과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또는 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못 사는 경우인데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그분이 살 거냐? 절대 안 산다는 거죠.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사야 되잖아요. 투자라는 건 뭐든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게임인데 그렇죠. 쌀 때는 사람들이 잘 안 사요. 비싸면 막 사람들이 관심 써가지고 그렇죠. 공포감 때문에도 그렇고 기대감 때문에도 지금이라도 사야 돼.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도 보세요. 비트코인도 보면은 쫙 오르다가 주춤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는 확 줄고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네. 연초만 하더라도 막 주식에 올랐다가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막 하다가 주춤한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이 그다음에 떠서 그런 거예요. 네. 연초에는 주식이 막 하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비트코인 가니까 또 여기서 준 거고 네. 비트코인이 요새 또 안 오르니까 또 관심이 빠진 거죠. 네.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주식으로 갈 건지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이제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를 때만 관심이 막 있어요. 네. 떨어질 때는 사실 떨어질 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오를 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투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집값이 비싸서 안 산다고 그러지만 과거를 쭉 보세요. 과거를 쫙 보면은 자가 보유율,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보유율을 보면은
집값이 비쌀 때 자가 보유율이 높아져요. 집값이 싸면 자가 보유율이 낮아져요. 신기하죠. 집값이 쌀 때 자기 집을 막 사야 되잖아요. 무주택자들이, 실수요자들이. 그럼 네. 자가 보유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안 사고 집값이 비쌀 때 이게 높아져요. 그게 아주 신기합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그거는 구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그게 다 연도별로 있거든요. 그걸 예쁘게 하나의 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책이나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걸 쭉 보여드리는 거고, 국토교통부 이런 데 가면 하나하나의 통계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신기하게 집값이 비쌀 때는 사람들이 막 집을 사는데 집값이 쌀 때는 집을 안 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지금 벌써 집을 샀죠. 근데 네. 그동안에 이제 아까 이제 그 당장 자기가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하는 거고 네. 집값이 떨어지면은 왜 지금 사? 이제 이렇게 더 떨어질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집을 사지 않은 이유 중에 사실 네. 저는 많은 분들은 또 유튜브나 네. 책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아마 네. 그 선생님한테 사진을 제가 들은 질문 거기서 연결되는 네. 것 같은데 네. 항소와 고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네. 이게 사실 네.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유튜브를 보면 지금 이제 폭락이 다가오고 있다. 네. 네. 지금 사면 안 된다. 예. 이 영상도 굉장히 많고 예. 또 반대편에는 빨리 지금이라도 예. 사야 된다. 그냥 그렇죠. 지금 사라. 예. 굉장히 양쪽 다 각자의 어쨌든 일리가 없는 의견을 내세우진 않을 거란 말이죠. 각자한테는 그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걸 세울 거란 말이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사는 분도 있고 이 말을 예. 듣고 안 맞아요. 사는 분도 있고 나중에는 너 때문에 안 샀는데 지금 폭등했잖아. 맞아요. 너 때문에 샀는데 지금 떨어졌잖아. 그쵸.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예. 우리는 도대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예. 투자를 갖다 사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정보, 꾸준히 오른다는 게 꾸준히 네. 떨어진다는 거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내가 나한테 있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때문에 떨어져서 그 뭐 그는 뭐 비난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돈을 물어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네. 손실을 받는 거죠. 내가 샀는데 네. 고가를 줬어. 뭐 비트코인을 샀더니만 뭐 8천만 원에 샀더니만 네. 오늘 이제 3천만 원도 더 떨어졌고 3천만 네. 저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3,800원. 아 진짜요? 예. 네. 반토막이 난 거예요. 몇 달도 안 되죠. 뭐 한두 달 사이에 그쵸, 그냥 그쵸. 반토막이 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8천까지 갈 때도 보면 그게 1억 간다. 뭐 네, 그래가지고 막 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멘붕이죠. 아. 8천만 원 갖고 투자한 사람 4천만 날아간 거니까 멘붕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자기 책임이에요. 본인이 그런 정보를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본인 책임인데 네. 그럼 이제 어떤 정보를 우리가 할 것인가. 그 재미난 사례를 갖다가 몇 개 제가 드려볼게요. 그런 하락문자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집값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디플레이션이 왜 빠집니다라고 이제 주장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뉴욕대에 있는 루비니 교수예요. 루비니 교수가 그 사람은 이제 국제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리먼브러 사태로 이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 사태부터 이제 하락론을 그전부터 이제 하락론을 했지만 그때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사실 보면 어떻게 세계적인 지식인 반열에 이제 유명인 반열에 이제 올라간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도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집값 떨어진다 그러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강연료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네. 강연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 강연료로 뭐 했냐면 그 사람이 2011년도에 집을 샀어요. 네. 디프레션이 되고 경제가 하락하면 집값 당연히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비싼 집을 샀어요. 저도 미국의 집이지만 제 집보다 훨씬 더 비싼 집을 샀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집값이 디프레션 되면 집값 떨어진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지만 디프레션 된다 그러면서 집을 산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그 사람 행동을 봐라. 그 사람 말이 아니라 그 사람 행동을 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식을 여태까지 한 번도 거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주식 전문가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요. 그건 부르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사본 적도 없고 부동산 거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유튜브를 찍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말을 그럼 믿어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은 이 상승론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네. 그냥 말로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찍혀가지고 뭐 그걸 하든가 책을 내가지고 책을 팔아가지고 네. 그걸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일방적인 약간 대중의 그 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자극적인 뭐 우리가 관중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걸 자꾸만 그걸 내세우는 사람인지 진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지 하락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하락에다 베팅할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대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리버스 인버스. 아그 인버스 이제 인버스 ETF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하락에다가 배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이 보면은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리고 이제 상승전인데 수익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그런 말도 믿기에 조금 이제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수입을 내는 사람인지,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걸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투자 일기예요. 아까 투자 일기가 중요하다는데 투자 일기는 자기의 경험도 쓰지만 남의 경험,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쭉 이런 얘기를 했어, 그걸 쭉 적어놓으세요. 신문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몇 년도에 떨어진다 그랬어? 2018년도 분명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죠. 거기서 보면 이게 말을 계속 바꾼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안 되는 믿어야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쭉 한번 여러분들이 그 검색해가지고 쭉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과연 그렇게 됐는지 이제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조사해 보시고요. 그 어떤 사람 말이 좀 신뢰도가 있는지 그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게 사실 지금 시대가 유튜브든 뭐 책이든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양지의 정보를 우리 찾는 방법이 진짜 투자자인지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진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 그렇죠. 사람의 행동과 예. 과거를 보자는 건데, 이제 우리 당연히 그런 걸또 각자 찾아봐야 되겠지만, 선생님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 활동하신 지꽤 되셨잖아요. 한번 이 바닥에서 굉장히 오래되신 고수분이신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장에서 정말 부동산 관련해서 잘 이야기하고 계신 분, 잘 맞추신 분, 요건 칭찬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있을까요? 한두 명 정도 있다면. 젊은 친구 중에서 이제 이상호 씨좀 괜찮고요. 아, 이상호 대표님. 예, 이상호 씨가 꽤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친구도 괜찮고, 내가 좋아하는 빠시옹도 아, 있고, 빠시옹 김학이요 선생님. 그 친구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친구라 얘기하면 건방진 표정이지만 저보다 연배가 상당히 이제 두분다 낮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 정도 있고요. 저기 뭐 대학 교수님 중에서도 뭐 한두 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실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은 사실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 중에서 이제 월천대사 뭐 이런 분들을 잘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괜찮으신 분 같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분이 이제 세 분은 이상호 대표님, 뭐 빠성 김학렬 소장님, 그다음에 월천 대사님. 뭐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만 하면 아, 그렇죠. 그분들 영상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주식 가상화폐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투자는 선생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나가지고 내가 현금으로 보유할 거냐, 자산으로 보유할 거냐. 그걸 갖다가 두 개의 기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그건 본인의 이제 원칙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의 80% 현금을 20% 보유할 거냐, 아니면 또 7대 3을 할 거냐, 6대 4를 할 거냐, 9대 1을 할 거냐. 그걸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근데 100% 한쪽에 몰빵하지 마세요. 내가 100% 자산만 갖고 현금이 없다던가. 현금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조기에 왔을 때 그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반드시 이제 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저는 이제 투자 철칙입니다. 일정에 아무리 좋은 기회에서도 일정한 현금은 내가 언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하는데,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자산을 내가 이제 해서 7대 3으로 하겠다. 그럼 70%를 자산에 넣겠다는 거죠. 내총 자산 중에, 내총 재산 중에 이제 순자산을, 자산으로 이제 70%를 갖겠다는데, 그럼 거기다가 부동산 할 건지, 주식을 할 건지, 뭐 비트코인 할 건지, 금에다 할 건지, 또는 그냥 일반 물건에다 할 건지, 그걸 갖다가 정해야 되는데, 일단 자산으로 간다는 것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자산이 뭔가부터 좀 생각해 보죠. 그럼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는 라면을 좋아해, 라면. 라면을 좋아하니까 라면을 갖다가 한 100박 쓰면서 사는 거죠. 라면도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라면을 100박 샀어요. 그래서 한 박스를 뜯어 먹었어. 그럴 때 나머지 유통기간이 지나버렸네? 그 99박스는 이제 유통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유통기간 지난 걸 딱, 그래서 찝혀가지고 그걸 딱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시장에. 아무도 안 사가죠. 아무도 안 사가죠. 그러니까 그건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상하는 거는 자산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상하지 않은 걸 갖다가 모래에다가 좀 투자를 해보겠다, 모래. 라고 하는데, 모래는 한강에가도 있고, 금강에가도 있고, 동해안가도 있고, 서해 너무 흔하잖아요. 너무 흔하네요. 자산이 그럼 누군가 내걸 사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걸안 사주고 딴데 가서 막 퍼오는 거예요. 이건 투자 가치가 없어요. 흔하지 않는 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 그럼 흔한 거를, 변하지 않으면서 흔하지 않은 걸 사야 된다. 귀한 거를 사야 된다. 희소성 있는 걸 사야 된다. 알아가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뭘 사냐면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람보르기니. 아. 네. 또는 여자는 샤넬백을 샀어요. 네. 샤넬백을 열어보죠. 그래서 뭐 샤테크 이렇게. 아니, 샤테크 말 있잖아요. 네, 샤테크 말하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 보면은 자기 소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샤테 네. 자기 샤넬백 갖고 있는데 남편이 네. 뭐라 그러니까 여보 몰라서 당신 무식해서 그러지 요새 샤테크라고. 당신 중고로 팔아도 내가 샀는 가격 받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샤넬백이 샤테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해야 돼요. 금지를 해야 됩니다. 금지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유일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한테 가지고 샤넬백 갖고 있으면 그래.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저 작년에 5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제가 700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실래요? 왜요? 더 이상 이거 샤넬 수입이 안 돼가지고 난 꼭 샤넬백을 갖고 싶은데 네. 이것밖에 없어서 저는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자산으로 가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중고 핸드백을 새 핸드백 이상 가지고 사주겠어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라면이나 모래 사는 것보다는 샤넬백 사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죠. 샤넬백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실속이 없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샤넬백 우리 입장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속이 있지만은 생산자 그 샤넬 입장에서 보면 계속 생산할 수가 있죠. 한국에도 계속 파는 거죠. 한국에 잘 팔려? 요번에 한 저기 1000개만 더 보내. 네. 람보르기니 한 100개만 더 보내. 계속 네. 파는 겁니다. 우리 인구 대비해서 람보르기니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인구 대비해서 벤츠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거기서 보면은 영국에서 팔리는 벤츠보다 네. 한국에서 팔리는 벤츠가 더 많습니다. 네. 미국하고 저기 자기 나라인 독일 빼놓고는 제일 우리가 우리 대수로 보면 중국이 많지만 인구 대비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꽝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좋은 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암호화폐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속이 있어요. 왜? 네. 처음부터 이제 그 설계할 때부터 2,100만 개만 만들어지게 설계했잖아요. 네. 비트코인 2,100만 개 하고 그 후에는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비트코인 갖고 싶어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는 거죠. 2,100만 개가 끝, 그게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는 거 사야 되는 거니까 옛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 3,000달러 샀어. 그럼 나는 4,000달러. 또는 다중에 사서 5,000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런 측면에서 실속이 있으니까 아까 샤넬백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물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 비트코인 안 살래. 비트코인 해가지고 그걸로 국 끓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갖다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순간 그 밸류는 제로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건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찬양할 때 그건 가능한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두 비토를 해가지고 나 비트코인 싫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건 네. 제로로 되는 겁니다. 네. 옛날 네덜란드의 튤립이 그랬거든요. 튤립이 그런 거지. 튤립 자체가 아니라 튤립 그 구근이 이제 거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튤립이 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돌연 변이가 한 것만 몇 개만 부자들이 자기 부를 갖다 과시하기 위해서 아무 튤립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노란색 튤립 좋아해 그러다가 부자들이 이제 변종 돌연 변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걸 갖다 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자 쪽 어떤 사람이 저기 파티에 갔더니 막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자들이 와 너 그거 어디서 나왔어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나 이거 100만 달러 안 주면 안 팔아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그거 탕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자가 와 다른 파티가 멋있어 나 그거 200만 줄게 이런 식으로 한 게 바로 이제 튤립의 그 투기였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그래도 어느 순간 보면 아니 그 튤립 갖고 우리가 저거 갖고 구겨 먹나 바꾸려 먹나 뭐 보고 싶은 그집 가서 가끔 보면 내려오지 내가 저걸 내가 몇백만 달러 주고 내가 살 일은 없지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폭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느 순간이든 제로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인플레이션 했지 그러면 금 그러는데 네. 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순간 보면 금값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금 안 사 그러면 제로로 수렴할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금은 아닙니다. 왜? 금은 실물이 있잖아요. 금이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은 컴퓨터나 이런 산업에 쓸 수도 있고요. 쓸데없으면 자기 금리빨 해도 되고요. 네. 왕관 만들어 써도 되고, 장신구, 팔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둔 겁니다. 금가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금 이렇게 벽돌, 금괴 말하는 게 이게 만약에 만 원씩 한다 그러면 제가 다 살게요. 사가지고 우리 사무실에다 쫙 벽돌을 할게요. 왜? 실물이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도 그렇고요, 잉카 시대 황제도 그렇고요, 신라에 있는 왕까지도 보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채택한 거 아니잖아요. 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다 금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실체가 있는 거고요.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나 아까 비트코인 보면 비트코인 이렇게 지사 날 때 보면 이게 그림 나오죠. 동전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은 실제 실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미지지 그냥 실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그거 사고 가지고 나는 그거 왜 안 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는 근데 그게 뭐예요? 금 모양이잖아요. 색깔 금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금입니다. 디지털 금인다를 갖다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아까 부동산 얘기로 다시 들어가지고 네. 우리 동네는 제2의 강남입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 지역은 강남보다 좋은 데예요? 떨어지는 데예요? 떨어지는 데죠. 네. 우리는 강남처럼 되고 싶다라는 걸 갖다가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 지역은 제2의 판교입니다라는 건 판교보다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판교 따위를 나하고 비교해 이건 더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판교가 되고 싶어요라는 건 판교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이 금을 우리는 금처럼 보이고 싶어요. 디지털 금이에요라는 건 금보다 못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훨씬 더 좋은 투자처라는 겁니다. 자, 근데 금에도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저기 1kg짜리 바를 두 개 산 거예요. 네. 그 1kg짜리 밤은 요새 얼마나 할까요? 한 저기 뭐야 1kg 하면은 도매가가 한 6,800만 원? 네. 한 7천만 원 되겠죠? 네. 그럼 7천만 원 정도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 4천 해가지고 이제 두 개 샀어요. 두 개 네. 사가지고 금고에다가 이렇게 고이 모셔놨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그걸 열어봤어요. 네. 아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저 두 개를 넣었으니까 둘이 이제 어떻게 부부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금반지라도 하나 생겼나 보다. 봤더니만 그대로 1kg짜리 그냥 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금반지도 하나 안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야? 자체적으로 수익이 안 생긴다는 거죠. 생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자산으로서의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그거 자체가 1kg짜리 바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절대 금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 내가 집을 사뒀어? 오를 수도 있죠. 네. 오르지 않는다라도 나는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고 네. 내가 안 사용하면 월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땅을 사놨어? 주차장한테 빌려줘가지고 주차장 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그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수익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라면보다 좋은 게 모래보다 좋은 게 샤넬백보다 좋은 게 비트코인보다 좋은 게 금보다 좋은 게 바로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주식은요? 주식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주식도 이제 거기서 금 같은 주식이 있는가 하면은 네. 비트코인 같은 주식이 있고요. 네. 비트코인과 주식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샤넬백 같은 주식도 있어요. 샤넬백 같은 주식은 뭐냐면은 거기 오나가 순망탱이에요. 그래가지고 뻑 하면은 유상증자한대요. 유상증자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증시에만 돈을 빨아들인 거지 네. 자기 수익은 못 내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아까 샤넬백 같은 이제 주식인 거고요. 네. 어떤은 이제 알짜가 있죠. 알짜가 있는데 정말 나는 기업 공개하기 싫었던 거예요. 기업 공개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레포트를 해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네. 이제 조금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수익 구조나 그 회사의 자산 구조 그러니까 그러다가 PER 또는 PBR로 이제 우리가 네. 평가하잖아요. PER이나 PBR 좋은데 네. 거기다가 성장성까지 좋은데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좋죠. 네. 선생님 그 투자 언제부터 처음 시작하셨죠? 저는 1980년대부터 했습니다. 1980년대. 예. 네. 그러면 이제 거의 한 40년, 이제 30년 넘었죠. 네. 네. 아마 80년대 중 중후반부터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하셨으면 30몇 년 됐죠.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없었던 네. 지금 뭐 해외 주식도 사실 그 당시에는 없어야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미국 주식 많이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가상화폐도 네. 없었고 맞아요. 투자 환경이 네. 좀 굉장히 많이 네. 바뀌었을 텐데 네. 과거의 투자와 지금의 투자 좀 뭐가 다르다 생각하세요? 그걸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을 이제 직장인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 방송들 직장인 많잖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자기가 회사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걸 한다고 얘기해요. 격리 사람한테 물어보면 격리가 제일 어려워요.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이 제일 어려워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통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투자하시는 분 보면은 지금 하는 게 옛날에는 사실 뭐 땅 짓고 헤엄졌죠. 사면 아무나 오른 거지.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데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네. 주식이 지금 공부하려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삼성전자니까 탁 사도 되지만 지금은 그게 삼성전자는 3만 원이었어요. 액면 불안 하기 전에 3만 원이었어요. 지금 액면 불안 50대 1로 했는데도 지금 8만 2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뭐 한 100배 이상 오른 거죠. 100 몇십 배가 오른 거죠. 그렇게 옛날에 정말 아무나 사도 막 올랐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네. 옛날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게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쉬운 게 그냥 내가 아무나 사도 쭉 오르는 건 아니다. 내가 공부하는 만큼 네. 올라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본질 자체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은 하나도 없고 다만 그중에서 내가 투자하는 아이템이 옛날에는 테슬라 없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테슬라 없었죠. 대신에 딴 게 있었죠. 뭐 삼화페인트, 뭐 롯데칠성 뭐 이런 회사들 막 옛날에는 그런 회사들이 뭐 저기 투자 가치 있고 막 그랬죠. 그런 네. 거
있던 거고 지금은 회사 이름이 달라진 거지 이 투자라는 본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또 몇 년 지나가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또 다른 코인 나올 수 있고 네. 또 다른 주식에서 또 다른 게 각광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인기주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때그때 그 하나하나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본질, 그걸 갖다가 끌도는 본질이 뭔지 그것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 투자라는 본질 자체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하나의 그 왜 투자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냐면은 결과물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뭇잎을 보고 그랬다가 여기 나뭇잎 달렸는데 여기 나뭇잎 달렸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지. 네. 처음에는 뿌리를 보고요, 줄기를 보고 가지를 보세요. 그거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관성이 있는 거고 이제 책 제가 약간 저 광고 선전을 좀 하려면 네. 그런 이론을 담으려고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네. 제가 뭐 투자의 귀신, 뭐 투자의 신 이건 아닌데 네. 그거 갖다가 제가 쭉 살아오면서 몇십 년의 투자 경험 이런 거 갖다가 담으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책이 하나 읽는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투자를 잘못 배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줄기를 좀 세우고 그다음에 네. 이 잎사귀는 나중에요. 여기 보면은 봄, 여름 되면은 다 저절로 잎사귀 열리고요. 가을 되면은 열매 자동적으로 돼요. 네. 그것도 하나하나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걸 세우면은 이거 자기가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든지 수익을 낼 자신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2030 세대를 위한 이제 분들한테 좀 투자에 대한 고견 및 네. 좋은 마지막 하나 주신다면 좀 어떨까요? 네. 이 옛날에 그 집값이 싸고 주가가 쌀 때 그 네. 베이비 부모 세들이 좋은 걸 다 선점해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는 점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르요.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네. 네. OECD에서 제일 높거든요. 1위죠. 예. 네. 그럼 노인들이 옛날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땅 주고 헤엄쳤을 때 투자 안 하고 그 사람도 뭐 했어?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투자 잘한 사람이 있고요. 예. 네. 그때도 투자를 갖다가 에이 뭐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 이렇게 가지고 외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극명하게 나타난 거지. 네. 베이비부모 세대에서 투자 성공한 사람도 있죠, 당연히. 네. 베이비부모 세대 중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도 리어커 끌고 폐지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결과가 될 거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고 그래도 그 선택하고 여러분이 한 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긴 거거든요. 마라톤 같이 굉장히 네. 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의 결과물, 어떤 거 사가지고 어떤 게 올랐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력을 쌓는 거. 그러니까 아까 술에 바퀴 네. 이걸 말씀드렸는데 네. 이쪽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회사 다니고 열심히 일하세요. 자영업자는 열심히 아이디어 내고 내가 보다 내 매출을 느끼는 부분 열심히 저걸 하세요. 이거 한다고 이거 하면 망치는 거, 인생 망치는 거. 이거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쪽도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이것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두 바퀴를 점점 키우는 정도죠. 네. 그래서 인생을 너무 짧게 보지 말고 길게 하다 보면은요. 태클 모아도 태산이 됩니까? 아니에요. 티끌 모아도 태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 분명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고 네. 하고 싶은 일을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는 게 바로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기를 잃지 않고 한 발 한 발 하면 되겠습니다. 아. 가까이는 지난 2015년 이때 정도에 집을 샀다라면 지금 집값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15년도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아유, 어떻게 보면 옛날에 시절 좋을 때 샀죠. 뭐 IMF 때 얼마에 주고 샀다고요? 아이고, 나 그러면 한 10채는 샀겠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15년도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했으면, 2015년도 했으면 지금 그 사람 자산이 최소한 두 배는 됐을 텐데, 거기서 보면은.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 돈 가치는 지속적으로 네. 떨어지기 때문에요. 집값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오를 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라톤 하듯이 열심히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뭐 20대 30대는 저보다 많은 게 적인 거고 저도 다행히 이제 이 투자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 자체는 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대부터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그때에서는 그 흔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뭐 저도 나름대로 이제 결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했던 네. 게 지금 이제 결과가 사실 이제 좋은 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인생을 살라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도 그 용기를 잃지 않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그 노인 빈곤 얘기하셔서 그런데 예, 예.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예. 그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동안으로 보이시지만 나이가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예. 주변에 지인들도 계셨을 텐데 예. 그 젊었을 때 이렇게 투자 예. 양쪽 밖에 열심히 안 돌리고 예. 이런 거에 그 노후에 대한 대책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예. 혹시 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굉장히 이제 좀 저기죠. 네. 그 젊었을 때는 뭐 친구 지간 이거는 보면은 그게 격차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너 돈 얼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처음에 없는데 이게 점점 가는수록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달라지고 집 한 채 마련하기 버거운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집 몇 채 있어 그럼 이제 몰리 맞으니까 거기서 이제 몇 채 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디 산다는 얘기도 하기가 이제 꺼려갖고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돈에 대한 얘기 하려면 내가 피하거나 막 미안해지고 막 그런 결과가 있고 또는 이제 뭐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그 식사 값이 조금 부담돼가지고 뭐 모임을 피하는 친구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거 경제 자유라는 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거고 물론 이제 상대방이 안 만난다면 뭐 저기 한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상관없이 뭐 내가 돈 내면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오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근데 젊었을 때는 다 힘들어요. 힘드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젊었을 때 보다 여러분들이 아 나 바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그냥 나는 찌질이야. 나는 그냥 저기 뭐야 노랭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종잣돈 맞을 때는 굉장히 고생하고 여러분이 너무 누리려고 인생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조금 고생을 하면은 나중에 그게 내가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얘가 일을 해주거든요. 얘가 네. 자산이 그냥 내가 잘 때도 막 지가 알아서 늘어나니까 네. 그럼 나중에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이 안 들어요. 여기 좋은 파트너가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커주는 자산이라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러분이 얘를 키우기까지는 처음에 뭐가 있어야지 그걸 투자를 하지. 그쵸.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지는 그쵸. 처음에 그거 만들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를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해 보고 여러분이 어떤 쪽에 양지에 쓸 건지 음지에 쓸 건지 네.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기곰님과의 이제 영상 한 거의 두 시간 동안 인터뷰 동안 여러분들이 예. 이 사실 지금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예. 그 우리 미래의 행복은 그렇죠. 더 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뭐 나중에 뭐 적당히 먹고 살아도 된다 하지만 예. 그 삶이 굉장히 길어진다면 그렇죠. 또 다른 얘기가 예.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예.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만난 손님은 아기곰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